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에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꼭 오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된 우리 역시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의 날입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면 이 경고를 해야 될 장소가 시온이며 거룩한 산입니다. 다시 말해 파수꾼의 경고는 세상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시온에서 가장 먼저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기에 당연히 구원 받으리라 생각하며 영적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허망한 심념으로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배해 나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날은 분명 믿지 않는 자에게 두려움의 날이지만 그러나 비록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의 날을 작정하셨고 그 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은 잠시 지나가는 먹구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에 그 날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두렵고 참혹하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로 인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고 온 우주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을 주장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날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렵고도 떨리는 진멸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에 그 정답을 제시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두려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애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엘 선지자의 선포는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려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유일한 살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여호와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하루 기회를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회개함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일 선지자 경고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돌아가지 않은 연약함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 온전히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